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. 즐거운 성탄절 잘 계획하고 계신가요? 산타와 함께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내년 지출은 많은데 환급금이 잘 안 나오시나요? 이런 분들 오늘 필수 시청하셔야 합니다. 지금부터 연말 정산 환급금 늘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사용금액 미리 점검하기. 연말 정산의 환급금은 소득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. 소득공제란 연간 사용금액이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 연말 정산 전 국세청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1월에서 9월까지의 사용금액을 확인한 뒤 남은 기간 동안의 합리적인 소비 방향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, 나에게 맞는 신용 체크카드 환급 비율 찾기. 연말 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지출 공제 한도가 다른데요. 신용카드의 경우 최대 15%까지 공제가 가능한 반면 체크카드의 경우 30%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 따라서 공제 한도 여유에 따라 카드 사용 빈도를 관리해보세요. 세 번째, 추가 공제와 중복 공제 항목 파악하기. 대중교통 요금, 전통시장 이용액, 도서 공연비 등의 결제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, 취약전 아동 학원비, 교육 구입비의 카드 결제 시 중복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추가로 신차 구입 비용, 통신비, 세금과 공과금, 아파트 관리비, 자동차 리스료,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등은 제외되니 유의해주세요. 무분별한 소비로 환급액 놓치지 마시고 잘 대비해서 13월에 월급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?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팁이었습니다.